네, 어제 코스피는 2015선까지 올라서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소외되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장 흐름,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 지점의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은기입니다. 네, 어제까지 코스피로 외국인이 5거래 연속 매수를 지속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소외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정리해 주시죠. 네, 전일 코스피는 외국인이 5월 13일부터 연속 매수로 2015포인트 연중 최고치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매도가 펀드 환매 물량에 따라서 소폭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증시 자체가 일부 종목이죠. 삼성그룹주 위주로 지금 집중 매수로 인해서 지금 지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그룹주 자체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증권업종과 은행, 금융업종들이 상승했고, 의료정밀과 운수창고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그룹주는 이제 그룹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풀무원과 같은 그런 실적 우려주들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다르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코스닥에서 이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전환되는 그런 어떤 추세적인 변화가 제기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실적 우려감 또한 제기가 되면서 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바일 게임주죠. 컴투스를 제외하고는 실적 우려감에 급락세를 시연을 했고, IT 부품이죠. 뭐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이 향후 매출과 영업이 감소 가능성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의 연중 최저치 흐름과는 반대로 소외되고 있는 코스닥까지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이어서 관심 종목까지도 제시해 주시죠.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쏠림 종목, 일부 종목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와 코스닥의 매매는 유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실적 우려감이죠. 연결 기준으로 종목이 31일까지 실적을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급격한 상승했으면 급락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의 신용 잔고 추이 또한 지금 지속적으로 체크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전일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코스맥스 BTI입니다. 코스맥스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변화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4월 달엔 뉴트리바이오텍 인수로 매출 급증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종업체 내추럴 엔토텍이나 셀바이오텍 등과 같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샘인데요. 한샘은 리모델링 시장에 지금 급격한 증가의 어떤 수혜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매출 증대 가능성이 더욱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케아가 어느 정도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케아와 한샘의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큰 리스크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승인더입니다. 1분기 실적이 지금 적자 지속이긴 하지만 향후 어느 정도 2분기 후부터는 개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과 기관 매수세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기술적인 반등 기대해 주셨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숨 고르지 않을까 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는 코스맥스 BTI와 한샘, 화승인더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동양증권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